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그 설렁탕집이나 식당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그 큼직큼직하고 좀 단맛 나는 그 깍두기 있죠. 그거 한번 담는 거 해볼게요. 무는 요즘 같을 때는 여기에 제주 월동무니까 이렇게 매운맛이 안 나니까 그냥 담아놓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여름에 무는 맵잖아요. 근데 식당은 365일 그 같은 맛이 나요. 매운 무를 쓰든. 거기는 물론 이제 삼성당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그 맛을 내거든요. 깍두기를 담을 때요, 좀 굵직하게 요런, 보통 깍두기는 요만큼, 자 오늘 굵은 거는 그 두 배 요만큼. 그리고 무는 저는 한 1.2kg 되는 거 두 개, 그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굵직하게 이렇게 자르면 좋아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보통 깍두기의 한 4배 정도 사이즈 됩니다. 무 두 개를요, 굳이 굵직하게 썰었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깍지었을 때 소금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정도 두 번입니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절여 넣겠습니다. 불 한 컵이 필요할 때는요, 불 한 컵에 밀가루 이렇게 반, 밀가루나 찹쌀가루를요 반 스푼만 넣으면 농도가 딱 맞는 한 컵의 분량의 찹쌀풀이나 혹은 밀가루풀이 나옵니다. 무가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을 만들어서요, 두시면은 무가 절여지는 시간 동안 양념이 고춧가루가 불어나서 질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양념을 해볼게요. 고춧가루를 스푼으로 이렇게 뜨시면 돼요. 7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종이컵으로는 한 컵 좀 될 것 같아요. 먼저 소금을 먼저 넣을게요. 자, 소금은요, 이렇게 이게 고운 소금이거든요. 자, 이렇게 고운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스푼요.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삼성당인데요, 제가 용량을 보여드리려고 콜라 뚜껑에 반 정도 넣었거든요. 근데 스푼에 담으면은 이 정도 됩니다. 스푼에 담으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액젓은 소주잔 반 정도 넣습니다. 이게 멸치 액젓입니다. 종이컵 한 컵, 밀가루풀은 종이컵 한 컵인데요, 찹쌀풀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아무 보리가루풀도 괜찮고 뭐든지 한 컵만 넣으시면 돼요. 다진 마늘입니다. 좀 많이 넣을게요. 종이컵으로는 한 반컵 정도 되고 한 3스푼 정도 넣습니다. 아까 제가 소금을 넣었는데요, 뭐 새우젓 있으신 분은 소금 한 스푼 빼시고 새우젓으로 바꾸셔도 돼요. 소금이랑 새우젓을 바꿔갖고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은요, 고춧가루가 불어나거든요. 삼성당이면 뉴스가거든요. 같은 거니까 당원이고, 또 신화당, 부산에서는 신화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넣으시면은요, 이 레시피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이나 사시사철 이렇게 하시면 항상 똑같은 깍두기 맛이 나옵니다. 익히는 것만 잘 익혀 놓으면 아주 맛있는 설렁탕 깍두기가 됩니다. 절여준 깍두기를요,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저는 지금 한 4시간 절였거든요. 이거를 한 서너 시간 절여도 괜찮은 게 소금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짜게 절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 생긴 거를요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이거는 버려주고요, 이렇게 한 번만 헹궈주면 돼요. 소금기만, 이거 다 깨끗한 무라서 이렇게 한 번만 여기다 이제 묻어요. 지금 한 30분 물기 뺐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두었던 양념도 넣습니다. 통에 담아서
12시간 정도 이렇게 놔둡니다. 근데 여름에는 보통 저녁에 담았을 때 하룻밤 정도 잤을 때요. 그 정도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하세요. 살짝 익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 정도에서 냉장고 넣어놓고 마저 익혀 드시면 제일 좋고요. 제주 월등무 같은 경우는 맛있거든요. 그냥 바로 익혀도 맛있습니다. 한여름 이걸 담으셨을 때는 진짜 살짝 익으려고 할 때 냉장고에서 푹 삭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밥산 재료로 작은 양념으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려면요.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조금은 더해주면 더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깍두기를. 아주 조금 익으려고 하는, 익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그 깍두기 냄새만 날 뿐이지. 지금 국물이요. 밑에 이렇게 생겼죠. 국물에 잠겨있는 부분과 안 잠겨있는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시고요. 섞어주시고 또 여기 조금 살짝 익을 때까지 놔둘게요. 살짝 익은 다음에 냉장고 넣어두겠습니다. 그냥 냉장고 넣으면 언제 익을지 몰라서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힌 다음에 넣는데요. 이거를 한여름에 담았다 생각하면, 매운 무로 담았다 생각하면요, 이거 진짜 푹 익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익기 전에 드셔도 되고요. 익혀서 드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단 매운 무인 한여름에. 무가 맵거든 푹 익혀주시고, 제가 이 레시피에 삼성당을 조금 넉넉하게 넣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철 이 레시피로 이 깍두기를 담으셔도 똑같은 맛을, 익혔을 때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고요. 설탕 넣어도 익으면 이런 매운맛이 없어져요. 단맛은 다 그래요. 그런데 삼성당이 가장 깔끔하게 익어집니다. 이걸 아직은 덜 익었지만, 자, 익었다 생각하고 한번 담아볼게요. 자, 설렁탕 집에 가면 이렇게 주죠. 자, 집에서도 설렁탕 집 깍두기 맛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렁탕 집에서 이렇게 집게랑 같이 이렇게 주잖아요. 자, 설렁탕 집 깍두기 완성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